묘목 상태만 봐도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지 척 하면 알 정도로 묘목 박사가 된 송원석 부자농부. 그러나 15년째는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했어요. 화장품 판매도 하고 건설회사도 조금 있었고 이벤트도 조그만하게 이벤트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벤트의 끝판이 기다리에요, 기다리. 오픈을 한다든가 준공식을 한다든가 뭐 이제 돌잔치를 한다든가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이제 항상 기쁜 집에 가니까 항상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기쁜 집에서 즐거움을 더해주는 일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수입으로 가정은 흔들렸습니다. 그때 고향에서 묘목 농원 영업을 도와달라는 형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나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라 전화 오는 거를 말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5m면 100평이 몇 주냐, 3m면 100평이 몇 주냐. 왜냐하면 나무가 식재 간격이 다 있어요. 따로따로. 1000평이면 편해요, 계산이. 근데 뭐 700평, 뭐 900평 홀수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1500평, 1700평은 이게 한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그걸 하려니까 이제 앞에 벽이 딱 보이는 것처럼 청천벽력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도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지갑에서 그걸 꺼내서 그걸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당황한 상태에서 그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벤트로 잦아진 영업 소환을 살려 묘목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홍보하면서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농부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수입원으로서 저를 믿고 제 신용을 믿고 묘목을 사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품질 좋은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